오, 엘리베이터. 어디로 가지? 왼쪽, 오른쪽. 여러분의 선택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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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웬웬오어 2대 2? 오른 웬웬웬 왼쪽으로 안 가는데요? 왼쪽으로 안 가는데요? 답정너였습니다. 예. 네. 답정너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선임 담담히 있는 것보다 놀라는 걸 시청자가 좋아해요. 아니 뭐 놀라우면 놀라죠. 저는 무서울 땐 무서워해요. 근데 안 무서운 걸 내가 일부러 연기할 순 없잖아, 무섭다고. 안 그래요? 어머 마루! 무서워!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잠겼고. 다 잠겼어. 어? 다 잠겼어. 뭐지? 어? 열렸다. 여기 잠겨 있었는데. 그죠? 오, 그림들. 열쇠.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힘들어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으며 부인과 귀하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정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건에 대해 이 이상의 연락은 그만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성안나 병원의 직원들은 저희들의 최선을 다했으며 부인을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상태로 치료하였음을 보증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조직의 손상을 감안해서 저희 병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귀하가 어떤 견해를 지니고 계시는지도 그리고 저희 병원에 대해서 어떤 실망을 느끼셨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동료 의사에게 욕설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하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계시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후 일절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불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와 가족,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재차 협박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리적인 지원을 원하실 경우 귀하께서 처한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이 되어주실 몇몇 전문가를 저희 병원 도우미를 통해 소개해드릴 테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인에게 축복이 내리길 기원하며 윌리엄 H. 그린 의학 박사. 아, 그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에미야, 추천이 짜다. 에미야, 12시 반인데 추천수가 29개다. 추천 좀 해다오. 추천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예, 불만을 품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며 예. 그 부분은 어디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안 보이십니까? 이쪽에 에미야, 추천 좀 해다오. Let me 추천 플리즈. 예. 보이죠?
오, 이거 부인 그림인가 본데요? 어째서 멈춘 거야? 방금 쯤은 완벽했는데. 여보, 제발 조금만 더. 적어도 이 부분을 치라는 게 게임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죄송합니다. 읽다가 실수했네요. 오, 그림이. 하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안단테님 어서오세요. 오, 열쇠. 역시 BJ님들 놀라실 때가 가장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공포게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기 한 게 너무 놀라도 짜증내시고 또 너무 안 놀라도 재미없어 하시고. 여기 올라가야 되나 보다. 여긴 뭐야 그럼? 아, 이건 잠겼구나. 아들 월요일에 태어납니다. 어, 축하합니다. 안단테님. 예, 아, 다행입니다, 진짜.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오, 왜 불나는데? 약간 다락 같은 분위기네요. 아, 나 이 다락에 올라오면 주원이 생각나. 가야코가 나올 거. 오, 깜짝이야. 가야코가 나올 것 같아. 오, 지금 뭔데 불타고 있는 거야? 여긴 뭐 없겠지? 어. 선생님, 이거 무전 게임 맞죠? 오늘은 약한 거라니까요. 오늘 드립 최대한 자제하는 거라니까요. 어제 병원 실습하는데 어지러워서 힘들었습니다. 왜? 어유, 냉장고요? 오, 폴더. 축하합니다. 으이! 뭐지? 지식기가 방금 일로 갔는데. 저기는 막혔으니까 갈 일이 없겠죠? Wake up your mind. 아, wake up your mind. 각오를 해라. 각오하래요. 뭘. 그래, 난 각오가 돼 있다. 집이 많이 낡았나 보네요. 이게 지금 점점 집이 아깐 굉장히 고급스러웠잖아요, 시작할 때, 그죠? 근데 점점 집이 망가져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야? 주의해야 할 징후. 이와 기재된 목록은 종합실조증의 증상으로 가장 흔히 보여지는 징후들의 일람입니다. 종합실조증은 통상 15에서 25세인 사람에게 주로 발견되지만 보다 고령의 환자가 본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상들은 종합실조증 특유의 증상이 아니며 기재된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종합실조증에 걸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진단을 행하려면 자격을 지닌 전문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표정이 공허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네. 무의식적인 안면운동. 네. 불면증. 미확인.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자세. 항상. 활동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음. 정확함. 몰 개인화. 이게 무슨 뜻이야? 어색하고 서투른 동작. 아마 사고 때문이겠지?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함. 수동적인 공격성에 가까움. 동기의 결여. 네. 자살 충동. 에? 뭔가 예, 이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네요. 에? 뭘 개인화는 뭐죠? 왓슨님의 흉내내기. 어, 여기 또 왔어.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져요, 그죠? 여기. 아, 루돌프 사슴 고는 매우 반짝이는 고 만일 내가 봤다면 돌리고 돌리고 슛! 노래 그만하라고요? 근데 노래하는 게 싫어요. 에이, 에이, 열어. 활짝 열어. 뭐 들어있지도 않으면서. 아, 나 얘 너무 무서워. 얘 막 눈이 움직이는 것 같아. 뭘 개인화는 객관화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라고 하네요. 오.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신개념 고품격 공포 게임 방송 왓썹과 함께하는 네. 레이어스 오브 피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멘트는 해서 아, 멘트는 끝나서 다행이다. 와, 뭔데? 오, 오, 이게, 오, 어, 왜, 어, 뭐? 왜? 루돌프야, 괜찮니? 좀 쉬어라. 어, 이거 또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어? 뭐지, 이거?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거 뭘까? 비밀번호가 어디 있을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비밀번호만 나오면 486이래, 진짜. 손님 드립 제강입니다. 나 드립 친 거 별로 없는데. 어, 이거 봐, 오우. 액자 사람들 머리 쓰라고요? 매니저 때려도 돼요? 어, 여기 기담님 있다. 여기. 어, 여기 뭐 있다. 아, 오케이, 찾았어. 729.
지리구요. 지리구요. 뭐야? 내 10단인데? 10단인데? 10, 20, 30, 40인데요? 지린데? 뭐야? 아, 7번을 하라는 소린가? 잠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아이, 진짜. 이게 아닌가 본데? 수전증. 수전증. 다시. 다시 갑니다. 왜안 돼? 열심히 얘기하세요. 오버워치 하다 올게요. 진짜. 1, 2, 3, 4, 5, 6, 7.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에이라이씨. 뭐야, 우와. 이거만 맞추니까 오피스 한달 사용해보기. 이게 떴어요. 오피스 365일 무료 체험. 이상한 팝업이 떴어요. 오, 이거 신기한데요? 게임이랑 이게 연동이 되네요? 윈도우랑? 아니, 뭐냐고, 729. 이게 뭐가 있는데, 729랑? 729. 뭐지? 거꾸로요? 아, 일단 무시하고 가볼게요. 뭐 저거 못 푼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건 뭐야? 아,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927이요? 그래요? 아예 빡정은 안 하죠. 927? 927? 927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요. 님은 슬금슬금 금고가 귀찮아졌다고 한다. 아, 걸렸다. 뭐야, 이 밧줄은. 어, 점점 자꾸 멀어지지? 그럼 못 깨잖아, 아까 729를. 어, 이건 또 뭐야, 여기는. 돌리고. 어, 무서워.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대, 되돌릴 수 없다. 거꾸로 서 있어, 거꾸로.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지나친 걸 되돌릴 수 없. 그러네. 지나친 걸 되돌릴 수 없구나. 너는 이제 금고를 열수 없다. 금고는 물건만 같다. 729라고 힌트까지 줬는데 너는 이 자식아. 나는 이제 열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좋아. 그렇다면 다른 세상으로 가겠어. 크, 역시 그 봐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역시. 돌리고.
자네는 금고를 소중하지 않았지. 오, 여기 비치고 있는 게? 우와. 손님 귀엽세요. 너희는 나의 귀여움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이 30대의 귀여움을. 야!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 내가 이겼어. 이겼구만. 뭐야? 오. 자기야, 기억하고 있어? 아이 놀이 상대로 고양이를 기르면 어떨까 말했던 거? 그래서 개를 사왔지. 어. 어. 뭐야? 그런데 개를 샀는데 개를 왜 불태 개가 왜 불탄 거지? 그 개가 뱉고요? 이 개를 개가 근데 왜 불탄 거야? 내가? 아, 내가 뭐 아니야. 나는 그냥 같이 배틀 뛰었을 뿐인데. 너도 원하는가?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오, 휠체어. 이건 그래도 막 쫓기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좀덜 어지럽죠.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잠겼겠지? 그렇지. 여기서 잠겼겠지? 그렇지. 손님 부인 울리고 애기 울리고 개랑 싸워서 이기고. 아닌데? 쫓겨야 재밌는데. 에이, 배고프다. 아, 나 도망가야지. 나 쫓겨. 안단트님 재미없으니까 내가 안단트님을 위해서. 아, 무서워. 아, 또 오지마 오지마. 아, 아, 오지마, 하피. 아, 나 쫓김. 재밌나요? 게임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인데 왜 점점 나쁜 남자가 돼가는 거죠? 음악이 바뀌었어, 음악이 바뀌었어. 어이! 와. CP스님 그 드립은 좀 너무 갔다. 섬님 아버님이신가요라는 드립은 좀 너무 갔네요. 드립이 과하면 숙청의 낯을 들 수가 있어요. 어, 뭐야?
나 갇혔어. 갇혔어. 우와. 우와. 어, 열려. 다 열리나? 어, 열려. 어, 나 어디로 가지? 어, 보니까 느낌이 딱 그거네. 이쪽은 왠지 주인공의 느낌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그리고 여기는 휠체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휠체어가 지금 박혀 있잖아. 요거는 부인 쪽인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여러분의 선택은? 결정장에 올 듯 하네요. 예, 세라님 주무세요. 오른쪽이 대세네요. 갑니다. 오. 내일요? 아니, 내일 안 올라올걸요? 게임은 좀 지나야 돼요. 편집을 좀 해야 돼서. 어, 왜, 왜, 왜? 우와! 우와, 방금 여기 돌던 거 떨어졌었잖아요. 우와. 근데 여기 박혔어. 우와, 여기 박혔어. 근데 뭘 그리 잘못했나요? 네, 내일도 깸방입니다. 729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729를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되돌릴 수 없는 것. 어, 깜짝이야. 되돌릴 수 없는 것. 오, 잠겼어. 예, 이 게임은 못 보고 놓치는 거, 예,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오늘 보시게 될 엔딩은 노말 엔딩일 겁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엔딩은 다른 분이께서 올려놓은 영상은 찾아놨어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따로 플레이를 해드릴게요. 암동 김수민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내일은 게임 방송을 하기로 해서요. 어, 다시 열렸어. 오. 열쇠. 오. 왜? 오, 이 결혼 사진. 결혼 사진인데 막 그어놨어요. 아, 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잠시만요. 아,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네, 내일도 할 거예요. 오. 내일도 게임 방송 할 겁니다. 뭐야? 4월 6일, 오늘 아침,
그의 빈병 콜렉션을 발견했다. 그걸로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맙소사, 너무 무책임한 짓이야.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너무나도 무책임해. 부인의 글인 것 같아요. 이거 모르게 이 용도는 뭐지 얘는? 오! 오! 뭐야 이거? 오! 예, 주무세요, 공포마니아님. 오! 왜 막 오 녹아. 오! 오, 이거 내 지팡인데? 정말 멋진 집이야. 하지만 계단은 여기로 이사한다면 내 다리론 당신에게 엎혀서 침실까지 가야겠는걸? 이미 이사 올 때부터 이미 다리는 없었나 보네요, 한쪽이. 오. 호랑이 동생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호랑이 동생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없겠죠? 어이구, 호랑이 동생님 두 개 선물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기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의사가 힘쓰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래도 어디 내가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 동생님도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믹느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자도 남자도 다 아팠던 것 같아요. 오? 오? LP판을? 잠깐 일단 열 거 다 열고. 오, 이거 의족. 의족이네, 의족. 의족 도둑. 만족할 줄 모르는 짐승 새끼들. 새걸 살 돈은 없다. 진짜. 왜 다리를. 오, 예, 호랑이 동생님, 열공. 화이팅입니다. 의족을 도둑 맞았었나봐요. 아, 여기구나. 자. 돌려, 돌려. 어우, 믹느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탄다님 어서오세요. 이런 것도 좋아한다니까, 저 양반은. 즐긴다니까. 돌리고 돌리고. 뭐지? 아, 이거 그때 어떻게 했었지? 거꾸로. 잠깐만. 거꾸로 돌리는 게 있었는데, 그죠?
아, 이건가? 이쪽인가? 이건가? 네, 방이 변했었어요, 그죠? 왜 안 변하지? 오! 오! 밖에서! 연기와 플라스틱 튜브가 필요했다. 가솔린은 뽑아올린 적이 있으니 요령은 알고 있었다. 튜브를 혈관에 꽂아넣고 입안에 피가 들어올 때까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튜브를 용기에 넣은 뒤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철맛이 입안에서 밤새 사라지지 않았다. 어째서 주사기를 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피! 피입니다, 피. 못 나가죠, 여기서? 다시 돌려야 되죠? 어, 여기 뭐 있다. 아니구나. 돌려, 다시 돌려. 돌려. 오, 보이세요? 바뀌는 거? 화실 챕터 2를 완성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구 볼 수 없어. 당신은 정상이 아니야. 밤 내내 비지땀을 흘리더니 일어나면 평소처럼 아틀리에 처박혀 있잖아. 고뇌하는 예술가 따위 넌센스야. 당장 그만둬. 진짜 많이 못 모았네요. 다 뒤진다고 뒤졌는데 그죠? 아유,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라고. 작품에 집중하기 위해 조금 도움을 받는 것뿐이야. 그것뿐이라고. 술. 술이 웬수야? 술이 웬수. 역시 왓슨님의 여자 목소리 느끼하면 최고예요. 증오하고 지금도 상실 고독 자업자득 이겠지 중대한 당신을 위해 끝내는 것. 자, 갑니다. 뭔가 더 커졌어요. 그죠? 새 같은 느낌이 좀 더 커지면서 약간 동굴 같기도 하고. 네, 뭘까요? 그림이 변했습니다, 또. 자, 그리고. 자, 여기는 피로 된. 피부로 된 캔버스와 피로 된 물약병, 약병이 있습니다. 자, 또 갑시다.